자, 목적지는 다시 서울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 그래요. 정확히 서울역이죠. 서바이벌 형식의 게임이나 진행이. 어이구! 일단 제가 한 명 하면 오디오 팬티예요. 오디오 티파스예요. 우와! 기막힌 회출. 제가 열심히 기차를 타고 눈꽃여행을 가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기차 내에 잠깐 잠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정신이 몽롱해진 상태인데, 일어나시죠. 이특의 그 러브파이터 할 때는 이렇게 졸려는 모습 본 적이 없는데. 이특의 러브파이터잖아요. 이거 이특의 기막힌 회출이야. 한다, 안 한다. 그러시겠어요? 진짜 안 했어요? 넌 하지 마, 이제. 축구전이 있어서 축구 없을 것 같아. 아, 제가 멤버들 한 명 더 들어오는 거 쉽지, 어렵지 않거든요. 그럼 한다. 아, 제가 약간 좀 목록해진 정신을 다시 한번 살려보자. 오케이, 아. 이런 것도 야심차게 준비했죠. 일어요. 아줌마 댄스 경연대! 라운드 3. 아줌마 댄스 경연 대회. 몸빼 바지를 입고 아줌마스럽게 춤을 춰라. 이번에도 역시 두 명의 탈락생을 저희가 뽑게 됩니다. 누구의 권한으로 뽑느냐? 피디님이 직접 뽑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 근데 피디님이랑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형, 우리 그냥 형이랑 부르래. 네, 우리 피디 형님이랑. 아니, 형님도 빼서 형. 피디 형이랑. 아니, 형도 빼줘, 그냥. 피디 놈이랑. 아, 이거 뭐야. 저희가 뭐 내부를 바쳤다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디님한테 권한을 제가 이제 하나 제안을 하는 건데, 어. 우리 막내 작가가 오늘 뽑으면 어떨까요? 탈락자를. 그래? 막내 작가. 너무 쉽게 그래. 그래. 나이 어떻게 되시죠? 24시죠. 24? 정답인데? 그냥 친구 하자. 어? 마이크 살려. 피스했어? 아니, 아니. 그러면. 아줌마 댄스라고 하면은 뭐 요 정도 있잖아요. 그냥 뭐 요 정도 있었고. 나온다. 뭐 이런 거. 그렇죠. 안일권 씨가 쳤다. 이런 거 있었고. 더 이상은 뭐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게 다예요. 뭐 그냥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근데 이걸로 어떻게 살리죠, 저희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굳이 아줌마 댄스라고 그 틀 안에서만 노는 거는 좀. 멋진데? 항상 있어요. 잘한다. 근데 멋있어. 이게 멋있다고? 어, 멋있었어. 아줌마 같지 않고 뭔가 춤을 잘못 배운 학생 같았어요.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주자는 성민건 씨. 나가겠습니다.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아니, 나 기본적인 스텝이죠, 이게. 아, 기본 스텝. 반장 퍼스트.
줘. 아, 그럼. 분위기를 저지로 만들어놨어. 더럽다. 100만원, 100만원. 아니, 근데 궁금하신데, 아까 뒤에 뭐 넣으신 거예요? 아, 지금 엉덩이를 이렇게 살려보려고 했는데, 점점 허벅지로 와갖고, 하지정맥류가 됐어요. 자, 막. 아, 네. 아, 저희가,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가 막내 작가에, 네. 가자, 파이! 가자, 파이! 야, 진짜 원숭이 나무에 올라가. 먼키 매직. 자, 그럼 저희가. 마대 작가님! 마지막 판결! 아, 일단, 비슷한데, 제일 못 준 사람과 그 답을 못 준 사람 두 명이 탈락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명을 뽑아주세요! 뽑아주세요! 첫 번째! 유세윤. 왜? 왜? 아, 이유를 이유, 이유, 이유를 들어. 아, 그래서 두 번째 탈락자. 두 번째 탈락자 발표해 주시죠. 예성. 어, 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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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왜요? 아, 두 번째 했어. 오, 예성 멋있었어. 아니, 그럼 난 아줌마 댄스 했어? 아주머니들이 이런 데 올라와서 추시는 거야. 요즘 아줌마들이 그래요. 아, 10년 전만 해도 네. 이렇게 올라와서 추질 않았는데 요즘은 아줌마들이 이렇게 대박을 잘 돼가지고. 요즘 아줌마들이 진짜 저질이세요. 우리 엄마도 되게 저질이거든요. 진짜로. 아, 그만! 그만! 진짜 힘들다. 이거 매년 힘들다. 정말 힘들어. 야, 알겠어요. 뭐야? 나 한번 바꿔서 하자.